자기 것만 보여. 어, 이름이 얄밉지? 여보. 왜? 소주 한 잔. 아까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또 잡았어? 여보, 나야 이것 빼놓으면 없어. 너무 당당하세요. 어려워. 끼니 때만 되면 찾는 걸. 오늘은 웬일로 참새가 방앗간 타령은 안 하나 했네. 아, 좋다. 술값이 200만 원이야, 1년이. 그건 내가 먹고 대단한 것도 안 내는 거. 나만 먹었냐? 당신도 먹고 누구도 먹고 다 먹은 거지. 그래, 나도 뭐 어차피 술값에 일조를 했으니까. 아이고, 나도 오늘 한잔 했었네. 근데 이건 좋네요, 서로. 네, 같이 하면. 재미야, 이거. 네? 늘 이게 재밌는 거야. 어떤 저 티걱태걱하지만 그래도 이거 좋잖아. 술을 언제까지 이렇게 잡을 거요? 글쎄, 예, 깜빡 죽을 때까지 맞다지. 아이고,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여, 시방. 진짜 그러시겠어요.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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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공원 바람이나 좀 쐬러 갑시다, 생태공원에. 아, 집에서 맨날 놀다가 뭐 맨날 놀러만 가재. 아유, 와요. 아유, 와. 알았어요, 알았어. 오랜만에 그래도 바깥 바람 좀 쐬니까 좋네요. 반일하느라 그동안 문침 팔 근육도 풀어주고 말이요. 아이고, 집에서는 빈둥빈둥 거리더니 여와서는 그래도 움직이긴 움직거리는구만. 숨이 차. 어휴, 이것도 운동이라고. 진짜 맨날 일을 안 하니까 숨이 차지. 왜 숨이 차? 일을 하면은 어지러워. 일하기 싫은 꾀병이야. 아이 같으세요, 진짜. 영감, 이참에 나도 부탁 하나 해봅시다. 당신 술 좀 끊으면 안 돼? 아, 그거 끊으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. 한 번 잡을 때 숙잔, 아, 하루에 숙잔만 잡어. 끊지 말고 조금만 들으라고. 네. 알았어. 이런 거 문제다 해놨지. 뭐 대답이 영 시원찮긴 하지만 그죠? 일단 약속했으니까 내가 지켜볼 거예요. 나 실망시키지 말아요. 그냥 상황 모면하시는 것 같은데. 예. 50년 내년 50년. 아, 또 공식 질문 나왔네요. 당신하고 나가서 사는 게. 안 해, 나. 술만 많이 먹고 일도 안 하는 걸 누가 만나. 술 그런 건 조금씩 먹고 너무 많이 안 먹는 사람. 먹어도 그게 나요. 예? 아주 편하지. 당신 다시 태어난 나하고 만날 거야, 또? 그럼. 나는 싫은데? 일방적으로 만나면 싫다 그러니 좀 끌어다가 하던지 그럴까? 납치요? 네가 그렇게 좋아해요? 당신이 술 좀 줄이고 반례도 좀 거두면 내가 생각해보지 뭐. 앞으로 남은 인생 이렇게 좀 서로 조금씩 맞춰 걸으면서 우리 건강하고 즐겁게 좀 삽시다. 알았지요? 희망찬 귀농 생활을 전하는 신농부가 오늘은 경북 김천을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경북 김천 대덕에 사는 2년째 개똥쑥 재배를 하고 있는 삽질농부 오광석이라고 합니다. 왜 삽질농부예요? 네? 아,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면 몇 번씩 삽을 퍼야 그 다음에 일이 완성이 돼서 삽질 농부예요. 초보 농사꾼의 좌충우돌 귀농일기가 시작됩니다.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이 부부의 특별한 농장 풍경. 유모차 들고 온 지금 처음이에요. 하도 이 유모차를 하나 버렸어요. 하도 이 밭을 갖고 다니니까 옛때부터. 부부의 농장도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. 아, 대학교 다닐 때 농활 해봤습니다, 저는 한 20일 정도 해본 것 같아요, 다 합쳐서. 네. 야, 20일 아주 큰 경험하셨는데요? 아유, 그때 많이 배웠죠, 그때. 하나부터 열까지 무엇 하나 처음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. 저 여기 와서 처음 써봤습니다. 이제 벌초 할 때도 그냥 주변에서 다른 거 도와드리게만 했지. 이런 거는. 귀농한 지 이제 고작 2년.
풀 한 포기 베는 것도 조심스러운 초보 농사꾼에게